귀여워. 안녕하세요 보름달. 메리 메리. 귀여워. 안녕하세요 보름달처럼 반가운 얼굴 보아. 난 못 듣겠다. 저 보아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추석 선물이에요. 예? 역시 보아밖에 없다고요? 아 귀여워. 맞아. 바다의 왕자. 소식이에요, 유. 아이고, 글쎄요. 바다의 왕자님이 인기가 왜 나타났어요? 작출이하네요. 19위로 출근거리요. 상대모사도 하고. 아주 좋아요. 좋은 걸 시켜요, 작가님. 그럼 순이 음악에 살고. 막 저런 걸 시켜. 아니 너무 귀여운데. 네, 너무 예쁘잖아요. 아니, 근데 저때 15살이잖아요. 네. 14살? 15살 한국 나이로. 근데 지금 되게... 봐서 되게 창피한 거지. 어. 저땐 되게 즐겁게 했어요. 뭔가. 아 그래요? 네. 뭔가 되게 기특하게 봐줘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유 참 우리 친구가 아주 똘망똘망하고 네. 아주 영리하게 잘하네. 계속 진짜 그 좀 이모마음 삼촌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저 당시 보아 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활동을 했는지 오. 인터뷰 영상. 귀한 영상이네요. 네. 내가 제일 싶다. 좋아하는 프로다. 여기 왜 나왔어? 근데? 어머! 오늘 우리가 보아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 때문만 아닙니다. 보아 일본을 삼키다. 와. 때문만 맞아. 아닙니다. 아예 주제가.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이 아예 특집이었네. 한국의 국가 저도 나중에 브랜드 알았어요. 가치를 끌어올렸듯이.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거. 17살 소녀 보아의 노래도. 막상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인터뷰할 때는 몰랐어요. 만들고 몰랐죠. 있기 때문에 활동하시느라. 일본 무대에서 꼭 이루고 싶은 생각이 뭐예요? 아. 웃는 것도. 1위 하는 거요? 아, 1위 하는 거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돼야죠? 네. 언제쯤 1위가 될까요? 글쎄요. 왜 이렇게 베베꼬아? 왜 이렇게 베베꼬아? 아니 쑥스러우니까 밝다, 밝아. 본인이 1위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러웠나 봐요. 해맑게 1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네. 더 이제 좀 와닿는 느낌? 맞아, 막 그 야망에 가득 차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대로 하고 말겠습니다 막 이러면 아니요 저 1위 할 건데요. 그러니까 막 이랬으면 근데 이때가 한 대강 몇 살 정도일까요? 저 때가 이제 2001년이래요. 2001년이면 아, 이제 한국 나이로 16. 넘버원도